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BNG스틸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45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5일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대BNG스틸 현재 0.25%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레스 강판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이 스테인레스 강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서 9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철강이 주력인 중소형 철강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현대제철이고, 현대제철이 현대차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현대차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이제 LG 하우시스의 이슈, LG 하우시스로부터 자동차 소재 부분, 산업용 필름 부분들을 인수를 해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안고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산됐어요. 결렬이 됐고 무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추고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던 주가가 상방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 전환을 만들었고, 추세 전환 이후에 슈팅을 더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 철강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어요. 이 철강주들이 주도주로 좀 올라섰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IT 이런 이제 산업들이 다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환경 문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감산을 선택을 했던 거고, 수요는 느는데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에 제품 가격의 인상이 찾아오게 되면서 철강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던 부분이죠. 현대BNG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 때에는 니켈이라고 하는 원재료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니켈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제품 가격의 인상,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철강 산업들의 호황, 그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 또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2분기, 3분기 이후의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고점은 한 2만 4천원 전후가 될 것 같네요. 24,000원대를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아마 1,200원 정도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철강 산업의 호황이나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까지 기대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좀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바닥이 어디 찍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당분간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소 좀 관망을 좀 더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예상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일선 종가상 위로 현재가가 끝났을 때, 5일선 위로 종가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이 좀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반등의 시점이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45
50, 뭐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제가 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는 딱히 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종목이 좀 돌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니면 좀 더 하방 변동성을 확대해서 좀 더 조정을 주고 돌려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바닥을 찍느냐의 문제인 거지, 고점은 현재로서는 24,000원 전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저점을 찍게 된다면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점을 찍는다면 어느 정도 좀 박스권 흐름들, 이전에 좀 보여왔던 흐름 있죠.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당분간 또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들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박스권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힘을 모으다가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 또다시 주가가 한 번 더 좀 반응할 수 있는, 또는 주가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매출액은 1952억인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작년에 44억, 올해 224억. 그리고 순이익은 173억을 한 분기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만에 이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영업이익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3분의 2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번 1분기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었고, 이번 올해 예상되는 2021년도의 실적은 과거의 실적을 모두 다 뛰어넘는 엄청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좀 더 도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 조정을 통해서 어디서 바닥을 좀 찍는지 보고 재차 좀 반등 흐름들을 돌려 나간다면은 역시나 이제 24,000원대를 저항대로 해서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에서 힘을 모으다가 이후에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좀 볼 수 있고요. 한 24,000원대 그 이상으로만 넘어가게 된다면 근 한 2, 30년 내 최고가로 흘러가는 거고, 딱히 막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2, 30년 전에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들고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매물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이 하락과 횡보의 상승과 등락에서 이미 이때 이제 매물은 다 녹아내렸을 것 같고, 여기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거의 뭐 신고가 영역 속에서 매물에 대한 부담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활로가 좀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저점을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 하방이.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61선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힘이 좋으면 61선에서 돌아갈 거고, 힘이 좀 없으면은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내려오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서 좀 돌아간다거나 하면서 다시금 좀 자리를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딱히 수급적으로는 현대BNG 스틸에서 오늘 뭔가 주가의 상승을 볼 만한 그런 포인트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은 현재는 뭐 오늘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딱히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주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BNG 스틸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